첩첩산 중 작은 마을에 칠순 노모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온 마을에 소문이 자자한 효자. 그는 툭하면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푸념하는 어머니를 참 극진히도 모셨습니다. 애비야, 여기선 멀지? 어디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 그 서울이라는 데 말이다. 왜요? 가고 싶으세요? 아니다. 이걸로 가긴 어딜 간다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산마루 넘어 읍내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어머니. 어머니의 소원은 죽기 전에 꼭 한번 넓은 세상을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서울 타령. 하지만 차만 타면 멀미가 나는 통에 젊어서도 읍내 나들이조차 변변히 못한 어머니가 이 산골에서 서울까지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손수레를 개조해 누울 자리를 만들고 생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는 서울 구경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서울 구경 시켜드릴게요. 정말이냐? 아, 지금 가는 거야? 예, 어머니. 아유, 가만히 있거라. 그럼 짐을 싸야지. 어머니가 짐을 꾸린다며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것은 보자기에 고이 접어 간직해둔 수의였습니다. 아니, 이걸 왜... 아들은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 것도 같아 차마 말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생애 마지막일 수도 있는 여행. 아들은 수레를 끌고 산 넘고 물을 건넜습니다. 마음과 달리 먼 여행이 힘에 부친 어머니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길에서 잠들고 길에서 눈뜨기 몇 날 며칠. 모자의 특별한 자가용이 언덕을 넘어 마침내 서울 문턱에 다다랐을 때. 아들은 그만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신천지가 눈앞인데 어머니는 수의 보따리를 꼭 끌어안은 채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KBS KBS